올해 중간 배당 하겠다는 상장사들이 꽤 늘어나서 그 규모 또한 지금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중간 배당 받는 마지막 날이 되겠군요, 이재 기자. 네, 맞습니다.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여름에 보너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여름 한일 하거든요. 보너스 예.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많은 그 상장 기업들이 참 어느샌가 그 ESG 굉장히 신경 쓰게 됐는데 그 주주일환의 그 가운데 하나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해 중간 배당을 공시한 그런 상장사가 있었는데 총 58곳 정도 됩니다. 코스피는 38개사, 그리고 코스닥 한 20개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최소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 아직 공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고요. 2분기는 중간 배당을 축소한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는데 그 비교해서 11곳이 늘었고 2019년 상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시기 다 훨씬 더 많게 나왔습니다. 올해 규모가 한 4조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규모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 2년보다 그 기업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 기업 수도 늘고 배당 성향 역시 좀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뚜렷합니다. 중간 배당금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기업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중간 배당 기준일이 30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틀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장 초반부터 좀 분주한 모습 보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금융권 이런 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인데 중간 배당 투자 주목할 만한 기업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중간 배당 아직 마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혹시 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업계에선 삼성전자나 이제 S-OIL, LG U+ 등이 중간 배당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주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중간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당 354원에 이제 중간 배당을 진행을 했고요. 배당금 총액이 무려 2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창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은 여름 보너스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도 지난해 중간 배당으로 약 1,500억 원의 주주들에게 풀었고요. SK텔레콤도 730억 원 정도를 중간 배당한 만큼 올해도 이들 기업한테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 배당 제한이 풀린다는 점에서 금융 종목의 투자자들의 주목이 더 쏠리고 있는데요. 또 SOE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년 동안 이제 중간 배당을 꾸준히 실시해 오다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간 배당을 다시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규모로 얼마나 많이 이제 풀지 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지난해 중간 배당을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신차 판매가 잘안 되다 보니까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실적 회복이 좀 있었고요.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배당 실시를 예고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간 배당을 하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주주 환원 강화 차원에서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때문에 배당을 앞두고 최근 주가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은 사례로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나 시젠, 이노션 등도 상장 이후 처음 이제 중간 배당을 계획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장에서도 금융권 지주사들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간 배당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세에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관련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요새 워낙 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적금이나 예금을 들 바에 차라리 뭐 배당을 노리겠다 이런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전략을 또 소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최근 배당을 기대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금리가 어쨌든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배당주 중심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의 주가 역시도 최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물론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도 누려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면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특히 배당주는 매도 시점이 중요하다고 좀 입을 모았는데요.
보통 배당금 막차를 타기 위해서 배당 기준일,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오늘까지 이제 매수세가 몰린 다음에 다음날부터 매도가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 역시도 배당 기준일까지는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뭐 출렁이는 경향이 좀 짙은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할 때 단순히 배당에만 좀 초점을 두지 말고 실적과 전망들을 두루 살펴보라고 좀 권했습니다. 특히 기준에 보유하던 기업의 주가가 배당 수익률보다 많이 올랐다면 차라리 배당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지 말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반면 주가가 배당 수익률보다 낮게 올랐거나 하락을 했다면 배당을 받고 배당 이래 이제 매도를 하는 편이 좋다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